사람을 만들어주는 곳 데프 댄스쿨. 안녕하세요. 저는 데프 댄스스쿨 강남점의 1년째 수강 중인 13살 유도현입니다. 걸스가 얼마나 된 거예요? 8개월? 걸스 힙합을 엄마가 한번 들어보라 해가지고 한 달 정도 수강했었던 적이 있고 완전 처음이에요? 심해보다가 엄마랑 문화센터에서 데프댄스스쿨 키즈반에서 처음 배웠어요. 친한 언니가 처음에 추천을 해가지고 같이 배우게 됐어요. 그때는 없었어요. 근데 춤을 점점 배우다가 이제 막 서바이벌 프로그램도 보면서 점점 더 춤 쪽으로 가고 싶다? 라는 생각도 들어가지고 아이돌이 꿈으로 바뀌게 됐어요. 가장 많이 변한 게 기둥이가 엄청 탄탄하게 잘 잡혔어요. 옛날에 찍던 영상을 보면 몸이 흐느적흐느적 하는데 지금 보면 이제 기둥이가 탄탄하게 잡혀서 동작들도 확실히 눈에 잘 들어오고 힙했어요, 진짜. 저랑 같은 나이 또래인데도 옷을 되게 팝하게 입어가지고 저한테 평상복 입었는데 다 예쁘게 꾸미고 있어서 같은 나이 맞나? 그래서 너무 무서워가지고 말도 못 걸었어요. 쫄지 말고 여기 오면 굉장히 선생님들이 친절하게 구체적으로 잘 해주셔가지고 이해도 잘 되고 그러니까 기본기를 잡으려면 데프에 와야 된다.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연습하는 과정도 그렇고 찍은 영상을 보니까 너무 뿌듯하고 내가 더 자랑스럽고 이런 느낌도 있었고 무엇보다 친구들이 많이 생겨서 좋았어요. 떨어졌으니까 난 다음에 또 안 될 거야 뭐 이런 생각으로 시도를 멈추지 말고 기회는 언제나 많으니까 일단 닥치는 대로 넣어보고 해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에게 대표란 핸드폰 같습니다. 왜냐하면 무조건 재밌잖아요. 게임하고 유튜브 보다 보면 데프에 와서 춤추면 정말 즐겁고 친구들도 많이 생기고 소통도 하고 그러니까 저에게 데프란 핸드폰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유도현 엄마입니다. 막상 가려고 하니까 용기가 나진 않더라고요. 전공기관이다 보니까. 근데 마침 그때 또 다니던 어떤 언니가 이번에 한 살 많은 언니가 있었는데 그 언니의 엄마가 이제 저한테 소개를 해주게 돼서 이제 이렇게 오게 된 것 같아요. 키즈반으로 이제 오게 됐는데 키즈반은 이렇게 아담하게 소규모로 소수 인원으로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되게 집중도가 더 좋아지고 천천히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속도를 조절을 해주시니까 처음에는 되게 낯설고 약간 내가 가도 되나? 우리 아이가 가도 되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다니다 보니까 되게 좀 마음이 편해지고 아이도 이제 나중에 조금 크다 보니까 혼자서도 이제 왔다 갔다 할 수 있을 정도로 되게 친근하게 된 것 같아요. 5학년 때부터는 이제 혼자 다니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 그 흥을 예쁘게 예, 동작을 하나 하더라도 좀 더 예쁘게 하면서 흥을 좀 이렇게 표출을 할 수 있으면 더 좋겠다. 그래서 일단은 발을 들였던 것 같기는 해요. 아이를 되게 편안하게 대해주시고 또 아이도 일단은 실제로 이제 편안하게 다니는 모습을 보니까 잘 보냈구나 하는 생각이 그냥 들었던 것 같아요. 데프스쿨에서는 이제 그런 기회를 또 자연스럽게 또 할 수 있으니까 본인이 또 흥에 겨워서 한다라는 그 자체만으로도 만족을 하면서 어떤 그 오디션의 기회나 이런 게 있으면 가서 한번 경험을 해봐라 하는 그 지금의 과정이 있는 중인 것 같아요. 분기별 평가를 이제 알고는 있었는데 아직 지원할 만큼의 실력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막연히. 6학년에 와서는 이제는 정말 자기 해보고 싶다고 얘기를 해서 선생님이나 이렇게 데스크에 있는 선생님한테도 좀 여쭤봤더니 어떻게 지원을 하면 되고 그 방법을 알려주셔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까지 오게 된 것 같아요. 처음에 합격했다고 했을 때도 어안이 궁금했던 것 같아요. 다 처음엔 낯설었던 것 같은데 이제 한번 영상을 다 찍고 이제 마무리를 하고 나니까 이제는 중학교에 가서도 이제 월평가가 있잖아요. 그때는 이제 엄마가 옆에 없어도 아이가 스스로 할 수 있겠구나 하는 되게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네. 분기별 평가하기 전하고 후가 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전에는 그냥 혼자서는 그냥 댄스가 좋아서 그냥 갔던 거였거든요. 친구를 좋아하는 아이인데도 불구하고 가면 친구가 없어서 조금 외롭다는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이제 분기별 평가를 통해서 이제 그 동갑의 친구들을 많이 만나면서 좀 더 친근하게 그러면서 학교에 있는 친구들까지도 이제 더 네, 그래도 제가 알기로는 한 3명의 친구가
이미 등록을 해서 다니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 분한테 지금 소개는 했어요. 동생 그 친구 엄마가 문의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다녔던 그런 경험을 말씀을 드리면서 처음에는 조금 첫 번째 기는 쉽지는 않지만 한번 가고 나면 꾸준하게는 잘 다닐 수 있을 거다라고 이미 제가 소개를 한번 했고 앞으로 그런 친구도 있으면 되게 편안하게 소개를 할 것 같아요. 저도 처음에는 버리버리하면서 다녔지만 다니다 보니까 이 시스템이 잘 돼 있어서 체계적으로 아이가 원하면 또 다음 단계로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고 또 다양한 수업이 있어서 몰라도 우리가 셀렉트 해가지고 들을 수 있다는 것도 상업적인 좋은 장점이어서 그래서 그런 것들로 많이 다른 소개를 많이 할 것 같아요. 대한민국 넘버원 데프 댄스 스쿨, 데프 실용 음악학원, 데프 키즈 댄스 스쿨 파이팅!